네, 안녕하세요. 오트밀입니다. 오늘은 저번 인터넷 대회 인터내셔널 챌린지 페브루리의 참가 부상인 이로치 카푸부르르를 배포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포켓몬 글로벌 링크라고 하는 공식 사이트고요. 여기 접속하셔서 왼쪽에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로그인하셨으면 여기 보시면 인포메이션, 공지사항을 말하는 거죠. 공지사항 쪽에 보시면 인터넷 대회라고 해서 여기 어제죠. 어제 날짜로 올라와 있는 이 공지사항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 대회 참가자 선물을 시리얼 코드로 받자라고 하면서 옆에 여기 이로치 카푸부르르의 모습이 있죠. 이 카푸부르르를 받을 수 있는 시리얼 코드를 선물해 준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시리얼 코드는 여기라고 해서 하이퍼링크가 있는데, 여기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당신의 선물이라고 나오면서 밑에 시리얼 코드를 발급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발급받는 기간 해서, 여기 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잘 참고하시고요. 이번엔 기간이 좀 짧네요. 네, 4월 30일까지 꼭 받으셔야지 이 시리얼 코드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게임 소프트로 넘어가서 실제 브루루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게임 화면 첫 번째 화면으로 오셨으면 먼저 여기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지 말고 밑에 보시면 이상한 소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 주세요. 네, 이제 여기서는 소포를 통해서 시리얼 코드를 입력하면 부루루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소포를 받는다를 누르시고요. 시리얼 코드 암호로 받는다를 선택해 주세요. 여기 나와 있듯이 시리얼 코드나 뭐 암호로 소포를 받고 있을 때 도중에 인터넷이 끊기게 된다면, 또는 전원이 꺼진다든지, 또는 이제 칩이 빠진다든지, 이런 경우로 인해서 게임이 강제 종료가 되면, 네, 그 시리얼 코드로는 두번 다시 해당 선물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고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도중에 끊기면은 큰일 나요. 제거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본체랑 소프트가 일본판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나왔는데, 여러분은 아마 본인의 그 언어대로 나올 겁니다. 자, 이로치가이노 카프부르르 프레젠토라고 나오네요. 네, 색이 다른 카프부르르 프레젠트라고 아마 뜰 겁니다. 이걸 확인해 주시면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포켓몬 글로벌 링크에서 드리는 선물,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제 게임 안으로 들어가서 포켓몬 센터에 옆에 주황색 옷 입은 아저씨가 이제 생길 거예요. 이분한테 이제 말 걸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저장을 해주고요. 아, 공간이 없네요. 자, 저처럼 이렇게 여섯 마리가 꽉차 있는 경우에는, 네,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칸을 비워주셔야 돼요. 아, 잠시만요. 이거를 설명드려야겠네. 자, 잠시만요. 여기서 리셋을 하고. 자, 만약에 저처럼 아까 전에 이렇게 이전에 받은 소포가 있는 바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저번에 받았던 카푸 나비나가 있고, 이제 이번에 새로 카푸 부루루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나비나 때문에 나비나를 반드시 먼저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한 소포로 먼저 가시고요. 카드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카드 앨범을 본다 해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저번에 그 배포받았던 그 열매고요. 여기는 저번에 받았던 그 카푸 나비나예요. 밑에는, 네, 카푸 부루루고요, 이번에. 자, 여기서 순서를 바꾸려면 X 버튼을 누릅니다. 아니구나. 자, 여기서 순서를 바꾸려면 어떻게 바꾸지? 클릭을 하나 그냥? 네, A 버튼을 누르시면, 버리면 큰일 나요. 카드 버린다 누르시면 진짜 큰일 나고요. 교체한다를 눌러서 순서를 바꿔줍니다. 이렇게 부루루가 먼저 나오게끔 바꿔주면,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나비나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나비나부터 받아줬던 거고, 지금은 부루루로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부루루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오, 좋았어. 한 페이지에 카푸 시리즈를 모두 모았네요, 본의 아니게. 자, 이렇게 해서
이로치 카프부루르를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기 컴퓨터에서 카프부루르의 성격이라든지 또는 개체치를 확인하셔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그 샘플이 맞다면 거기서 이제 노가다를 중지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샘플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게임을 껐다가 다시 켜서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그 방식대로 부루루를 계속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원하는 샘플이 나올 때까지요. 포켓 리플레이로 넘어가서 카프 부루루의 모습을 확인하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